이력서와 함께 취업에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소개서지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 자라왔는지,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 그대로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는 자기소개서를 요즘에는 자기소개 소설이라고 부른다고도 하네요. 남들보다 더 눈에 띄기 위해서 나를 둘러싼 얘기들을 크게 부풀리고, 그럴수록 회사에서는 더 다양하고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만 쓰자니 너무 평범할까봐 걱정이고, 거짓을 좀 부풀려 보태서 쓰자니까 다가올 면접이 걱정이고, 봄은 왔지만 여전히 겨울을 살고 있는 취준생들에게는 대체 언제쯤 봄 기운이 들이올까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제임스 잉그램이었습니다. Just Once. 3월 15일이죠. 화요일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첫 곡이었습니다. 정말 취준생들에게는 봄은 봄이 아닐 것만 같죠. 창밖 풍경은 봄인데 마음은 아직 겨울일 테니까 말이죠. 우리 삼유가족들 가운데 혹시 취준생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은 올해는 꼭 취업에 성공하셔서 삼유도 출근하시면서 들어보시고, 혹은 근무하시면서 살짝살짝 듣는 그런 날이 오기를 응원합니다. 한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요, 취업 담당자에게 자기소개서에서 비호감 인상을 주는 키워드가 뭔지를 물어봤더니 무려 43%가 1위로 이 단어를 얘기했대요. 급한. 예를 들어서 성격이 급해서에 이어지는 얘기는 빠르게 일을 처리한다일지 몰라도 급하다는 단어가 좀 충동적이다,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2위는 타고난, 운이 좋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거나 타고난 사람보다는 기업에서는 열정이나 노력으로 성장 가능한 인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시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기소설이 아닌 순수한 자기소개서만으로 나를 또 인정받고, 또 나를 인상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이 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자아자 힘내자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예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대한민국 투어.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아,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화요일엔 사운드 온 뮤직 정승조입니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9시 10분입니다. 오늘은 록게이지스의 뮤직 월드가 우리 쌈유가족들 기다리고 있고요. 조합은 뉴잉님의 연재 칼럼 마음에서 마음으로도 준비하겠습니다. 게시판으로 가보니까 첫 출첵 하시면서 날토님께서 바보운주님의 생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축하한다는 글 올리셨는데요. 요렇게 적으셨어요. 은주야, 내가 내 친구라 늘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라는 거 알고 있지? 지난번 내 생일에 내가 널 잡아줘서 고맙다고 사연 남겼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로 잡고 있고 함께 버틴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우리 그렇게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버티자. 버티고 버텨서 더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일조하는 국민 TV를 꼭 보자. 많이 많이 사랑한데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생일이라고 네 이렇게 올려주신 글이 있었는데 오늘이 바본주님의 생일이십니다. 그쵸? 지금 블루맨님 또 중년아이디님도 생축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로니님께서는 봄을 느끼게 해주는 싸미와 함께 한다고 하루가 길어져 좋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쵸. 해가 빨리 뜨니까 정말 뭔가 좀 더 희망찬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림나무님도 그렇고 중년하이디님도 그렇고 오늘은 싸미를 30분밖에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이런 글 적어주셨네요. 그림나무님은 아, 병원에 진료 예약이 있으시구나. 진료 잘 받고 오시고요. 다시 듣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연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루맨님도 오셨습니다. 네, 오늘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마지막 대결이라는 글을 적으셨는데요. 어제 이세돌 예상외의 수로 알파고를 이겼죠. 우리도 예상외의 수를 갖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3.15 의거 56도를 맞이한 오늘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 적어주셨네요. 아, 근데 블루맨님께서 취준생이시구나. 네, 파이팅 외쳐드려요. 바본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제가 곡을 준비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요, 센자 피네. 바보운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안드레아 보첼리의 센자 피네 끝없이라는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에벨리고님께서 생일 축하 사연 또 올리셨네요. 행복한 하루 되시라고 바보운주님께 이런 말 전하셨습니다.
바본주님께서는 출첵하시면서 오늘 매출데이라 바쁜 출근하는 날이라고 적으셨네요. 아, 생일을 또 이렇게 바삐 보내시겠습니다. 공짜 휴지와 세제 준다는 전단지 고객 유치를 하고요. 그 고객들은 공짜로 사은품 받고 썰물 빠지듯 하고 가는 날이라고요. 에스컬레이터는 우르르 몰려드는 고객들이 서로 실랑이 승강이하는 그런 날이죠 라고. 아이고 정신없으시겠다. 네. 갑자기 우르르 몰려서 사은품 받고 가는 고객 무리를 보니 씁쓸해진다고 신청곡 SLK의 Who Am I를 청하셨습니다. 근데 바보은주님 오늘 생일이신데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일에 파묻혀서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 의미 있게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SLK의 Who Am I. 김종서가 함께한 SLK의 Who Am I에 이어지는 곡은요. W.N. Whale입니다. RPG Shine, 블루맨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이 곡이 광고에 삽입돼서 히트를 쳤죠. W.N. Whale의 RPG Shine이었습니다. 블루맨님의 신청곡으로 같이 들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듣고 계세요. 지금 시각 9시 25분인데요. 엘비스 333님께서는 로그막의 향기가 나네요.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일단은 스튜디오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하다님께서는 오늘은 너무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평소보다 회사에 1시간 일찍 출근했더니 이러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그리고 웬만하면 칼퇴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네, 일찍 출근하셨다니 저런. 2시간 넘게 싸뮤를 기다렸어요 라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또 그러하다님께 노래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제이슨 호워드예요. Oh What a Beautiful Morning. 안녕하세요. 록에이지스의 뮤직월드 록에이지스입니다. 3월 15일 바보원주님 탄신일. 뮤직월드 시작은 에릭 존슨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오늘 뮤직월드는 미국 출신의 퓨전 락 기타리스트죠. 에릭 존슨의 1990년도 그의 대표작이자 3집 앨범 아비아 뮤직컴 앨범 가운데서 트레이드마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앨범 발표 후에 에릭 존슨은 92년도, 93년도 연속으로 기타 플레이어즈 최우수 연주자상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래미 어워즈에 노미네이트가 되기도 하는 아주 급경사를 맞기도 했습니다. 네. 엘비스 333님께서 에피타이저 음악 마음에 드네요. 감성과 이성을 충분히 자극한다고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일단은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기로 하고 바보은주님이 오늘 생신이시란 말이죠. 네. 네. 탄신일 말씀하시고 끝났습니다. 그게 끝인가요? 제가 좀 멘트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바보은주님 생일 축하해. 이거는 절대 존엄님께만 하는 말투 아닙니까? 아, 바보 온 좋네요. 저 전화 통화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맨날 닭살이야 소리 듣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해. 아니 지금 게시판에 달구진님도 들어와 계신데 오늘도 좋은 음악 부탁드려요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갑자기 안 듣겠다고 꺼버리고. 네. 음악뿐만이 아니고 또 네. 유머가 있는 또 개그가 있는 또 프로그램이잖아요. 달구진님 괜찮으시죠? 네, 제가 토닥토닥 해드립니다. 그러하다님께서 롱님 어서 오시라고 오늘도 잘 듣겠다고 하셨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 바보은주님의 댓글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직장인 와이로님께서는 벌써 아 귀가 점점점이라고 아 너무 듣기 좋아서 그러나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곡도 들어봐야죠. 아, 두 번째 곡은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이 있죠. 스웨덴 출신의 기타리스트 토니 버그의 데뷔 앨범 토니 버그 앨범 가운데서 골랐습니다. 킹즈포트 에비뉴입니다.
스웨덴 그룹 에어리언의 기타리스트 토니 보그의 킹즈포트 에비뉴 전해드렸습니다. 네. 달구진님께서 아 콧소리 이제 내성이 생겨서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바본주님께서는 오늘이 생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네. 과연 달구진님이 내성이 생겼을까요? 아닐걸요? 다구지 오빠 그러면 안 되죠. 아이 또 댓글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롱님께서 이렇게 또 반응을 보여주시니 엘비스 333님께서 오늘 음악이 너무 좋다고 하셨고 안양 아줌마님께서는 일렉 기타 연주 좋아하는데 오늘 완전 좋다고. 야 오늘 제대로 한 건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자 이제 마지막 곡을 1부 마지막 곡 들어봐야 되는데 좀 길어서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네. 1부 마지막 곡은 제이슨 베커의 2집 앨범 퍼스펙티브 앨범 가운데서 골랐습니다. 이 곡은 그의 친구인 마이클 리프킨스가 연주를 해준 곡인데요. 네. 아마 제이슨 베커의 2집 앨범 퍼스펙티브 앨범 가운데서 라이프 앤 데스 앨범 곡과 더불어서 최고의 명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드 오브 더 비기닝 준비했습니다. 2부로 오시기 바랍니다.